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하기 힘든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유료원들을 지금 이끌고 가면서 트레이드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데요. 오늘도 제가 코스닥 장세가 이미 간다고 강한 랠리를 간다고 이미 알려줬고요. 거기다가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하고 요즘에는 빠른 속도로 투자 집계를 보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코스비를 팔고 기관 외국인이 연일 폭등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이 일주일 내내 매수를 했고요. 거기다 금융 투자는 굉장하게 매수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그마치 2011월 14일에는 2,400억을 마치 코스피를 사듯이 매수 강력하게 했습니다. 통합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기관계를 합쳐서 보면 지금 3일 연속 1,600억, 3,000억, 3,400억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거꾸로 이제 3일 동안 자그마치 2,000억, 4,000억, 4,400억을 매도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기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좋은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해서 들어오면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내오는데요. 우리 유료원도 최근에 이제 트레이더를 하다가 제 방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좋은 종목을 사서 우리는 지금 꾸준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들고 갔을까요? 그죠? 꾸준히 들고 갔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또 사고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가는데요. 오늘 강력 나가니까 또, 공공TV에서, 이격 났다고 잘라라 그래서 댕강 잘랐습니다. 저는 이격만 남은 댕강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큰 수익을 놓칩니다. 자, 그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이 휴원스에 대해서 얼마나 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국인이 3만 9천주, 기관이 합계가 9천주를 샀습니다. 요걸 끝난 뒤는 또 한번 자세히 보죠. 자세히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6만 1천주를 샀고, 기관이 4만 9천주를 샀습니다. 임상 3위라는 뉴스가 나온 것은 오늘이지만 이미 템플턴의 식구는 매수를 선행으로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간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꾸준히 수익을 내서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요거 사서 이렇게 많이 4만 주, 6만 주 샀는데 지금 팔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개미들은 본전 찾았다고 그냥 자르거나 그 수익 몇푼 먹고 자르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격 났다고 트레이더 측으로 그거 챙기기 위해서 자르게 만들어서 수익은 조금 먹고 자르고 템플턴 식구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사서 들고 가면서 더큰 수익을 노리면서 큰 손들이 끌고 가는 그 수급을 가서 따라가면서 안 팔고 있다는 사실은 수익이 벌써 얼마나 났을까요? 참 안타깝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뭘 잘못, 벌써 50몇 프로 났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이미 제가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을 동시에 추천을 해줬는데 사실은 무료 회원이 더 빨리 좋습니다. 10월 2일 날 방송이 쉴 때, 제가 이날 추천했습니다. 사라. 장이 열리면 매수가 담아라. 그래서 우리 유료는 10월 9일 날 추천하면서 매수가 담아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추가 매수. 그 다음날 또 떨어졌습니다. 추가 매수해라.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70%가 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제방에 오기 전에 어느 분은 여기서 장대 양봉 나가니까 댕강, 그래서 또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또 사, 또 댕강. 증권사에서 수수료 열심히 갖다 바치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은 더 커졌는데 나라에다 세금 바치고 팔고사고 해놨나요? 종목이 갈 때 강력 매수해서 추가로 더 사서 강력하게 들고 가면 수익이 커지는데 개인 투자 대부분은 잘 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주가가 이렇게 가는 동안 개미들은 다 팔고 도망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끊임없이 사고 있습니다. 얼마 샀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공부 좀 하라고 오라고 그러면 안 옵니다. 오늘 자그마치 파라다이스가 기관들이 23만 주, 외인이 20만 주를 샀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났을까요? 외인들이, 기관들이 640만 주를 샀습니다. 제가 10월 2일 날 줬을 때가 언제죠? 예, 10월 10일 날 샀을 때만 해도 기관이 200만 주뿐이 안 샀을 때입니다. 자그마치 440만 주를 추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는 70%가 넘어도 그냥 들고 왔습니다. 안타깝죠. 수익은 점점 커지는데 개미들은 다 돈을 못 벌어서, 잘라먹다가 돈을 못 벌어서 안타까운 사실을 벌어지는데, 주가가 갈 때는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죠. 공부가 안 돼 있지요. 자꾸만 자릅니다. 안타깝죠. 수많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아주 셀트리온이 대장으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오. 참 셀트리온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많은 종목들이 뭐요? 템플턴의 식구들이 들고 가는 게, 예? 무슨 삼진제약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 행진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예, 뭐 얼마요? 더 이상 호재가 없다고 매도하라고 해서 여기서 자르고,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400원이요. 2013년 1월 달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230%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투자 방법을 이해 못하니까요.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셀트리온을 2,000주를 공사 대금을 받은 사람은 2008년입니다. 예. 2,000주를 받아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얼마가 됐을까요? 9년입니다만 3억이 넘었습니다. 아, 팔고 샀으면 더 많이 번다고요? 정석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트레이더를 안 하고 정말 진정한 투자가 되면 이 사람은 큰 돈을 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기업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고, 대한민국은 트레이더를 한다라고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냐? 자, 그럼 삼성전자를 2008년에 1월 2일 날 삼성전자를 1,000만 원 담고 셀트리온을 1,000만 원 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까요? 자, 셀트리온을 2008년 1월 2일 날 사서 1,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무진장 많이 우리 회원들한테 해줍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6,400%입니다. 말도 안 돼. 1,000만 원이 얼마요? 6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입니다. 2008년 1월 2일 날 내가 사서 똑같이 1,000만 원씩 담았습니다. 287만 원이 최고점 찍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433%입니다. 템플턴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직장이지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좋은 주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회원들한테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좋은 주식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는지, 기본이 뭔지, 정석으로 가는 길, 투자로 가서 진정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으로 엑셀을 정리해서 유료원들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공개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누가? 개인들은 신날 수 있지만 예, 주식을 강의하는 사람한테는 타격을 줄 수도 있어서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를 여러분이 직접 그러면 안 해본 사람은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코스닥장이 오늘 또 다시 급등해서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꼭 통화를 한번 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테마주와 그 다음에 정책주를 사가지고 2억을 날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목요일날 제 무료방송을 듣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들어왔을 때 자그마치 너무 올라서 주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올라서 본인 생각이잖아요. 자그마치 금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3일 동안 코스닥의 지수가 40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왔으면 많이 복구했겠죠. 아직도 MMF에 돈을 갖다 넣어놓고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가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꼭 뭐 지수가 많이 올랐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종목에 어느 업황이 가서 어느 주도주를 잡고 어떻게 들고 가냐가 중요하죠. 어우 정말 무섭습니다. 신라젠을 보면 우리 유리원 들고서 전문가님 팔까요? 팔지 마요. 어디까지 간다고? 꽃을 꺾어요? 어디가 고점이라고? 섣불리 고점을 얘기하지 말라. 주가가 갈 때는 사정없이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낸다. 200몇 프로가 났습니다. 못 팔겠습니다. 조정이 들어와도 못 팔겠습니다. 오늘 또 나갔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자, 그렇죠. 대홍제약 신고가. 아유 전문가님 이렇게도 되는 건가요? 예.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신고가. 정말 무섭네요. 주식을 매수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안다면 좋은 주식을 부실 종목을 사지 말고 좋은 주식만 사도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배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 제 무료 방송에 또 무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강의를 드리든지 정말 공부해서 오시든지요. 그죠? 어떤 투자를 하시려니까 모두가 수익 난 그날까지 제가 안내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